내게 시 웃어.
주소서
지금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 쓸데없는 자들, 아무 부족한 저희들 살려주시고, 죄인의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인쳐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영원 세세토록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홀로 세세 영원토록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로 역사해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임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주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우리를 둘러주셔서 더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경배함으로, 사모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사모함이 날마다 열정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열정과 사모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원하시는 곳마다 뜻하신 곳에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나오며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거룩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을 함께해 주시고 방송 보며 또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신령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며 말씀이 의리를 더하사 말씀이 생수가 되고 기름이 되고 하나님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의 말씀이 되어 생명의 말씀으로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전원이나 반응이나 주 안에서 아버지께 큰 영광을 누리며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빛선교방송을 축복하여 주시며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합당히 여길 수 있는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며 여호와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여호와 경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풍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여호와의 복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사람을 말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영광받으시기 합당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느라 존귀한 자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다 동반하는 백성들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히 여긴다면 남도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보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를 날마다 사모하고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영광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그 사랑하심을 깊이 깨닫고 또 우리가 변화되는 성령으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늘이 열리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을 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날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늘이 열려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이 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문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감사함을 기뻐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좌우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오직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를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문의 열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이 정말 세례인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신을 오셨습니다. 그분이 겸손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 받을 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느라 세례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희를 회개케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시나 내 뒤에 오시는 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거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으로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건 침례였습니다. 우리 부디 약식을 하지만 이 침례를 받으시고 정말 이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신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례 요한의 이 잠깐 나온 말씀이지만 정말 얼마나 그 영성이 얼마나 귀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영원히 열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그 위에 성령 임하는 사람을 보며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세례요한의 음성을 들었었습니다. 그 세례요한은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항상 예수님 우리 옆에 계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자정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을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꼭 대형교회에 계신 것이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무명일지라도 소리 없는 자일지라도 또 가난한 자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느 곳에 분명 예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보이는 건물로 보지 마시고 유명세를 보지 마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저 누구든지 우리가 존경하고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땅의 기름진 복도 받아야 되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 부음과 기름 모든 것들 다 받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66개월 나오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높이심에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영생에서 알게 하시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저희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무쇠는 율법은 무쇠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 왔다고 했습니다. 은혜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길이시며 우리의 참된 양식을 주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참된 생명의 맛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환영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세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도 또한 주셨음에 그 믿음으로 여는 열쇠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열쇠와 믿음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열이고 이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우리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에도 우리가 중간부터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하늘로서 분명히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 우리는 뭐든지 위에부터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십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이 문이 열려서 성령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스데반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처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볼 수 있는 영광을 열어주십니다. 에스겔서 이제 일절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린 사람에게는 성령이 능력이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처럼 평신도의 치사는 집사에게도 생명을 보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주라고 선포하며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을 부음받은 우리들을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상고하고 선포하는 저 여러분이 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렇게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은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정말 모든 사람이 하늘이 열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또 보여주시고 하늘의 영광의 불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다 들으셨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주님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는 모든 소리들은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내 안에 세밀하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그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꼭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또 그분께 화답을 드리고 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모든 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모든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 넣어주기 위해서
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섬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처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이 문을 열더니 인자에 너희들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원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성령님의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한다며 많은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베개 잡을 잘 때도 사자다리가 하늘로부터 놓여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라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천사를 봤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 천사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곳에는 천군 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한 것은 말씀을 인정하고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 것을 믿을 때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우리 환경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육신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요. 우리가 태양을 봐도 구름을 봐도 구름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늘이 열린 자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자들이 많은 500명의 구름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다 이제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한다고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한다고 했습니다. 구름 하나 탁 타고 오는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한다면 우리가 천사들을 통해서 또한 구름을 봤어라도 구름을 볼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영성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부가 신앙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름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늘 생명의 말씀 공연에 있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과 우리가 기뻐하는 찬양의 소리와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기도의 소리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으시며 그 말씀이 또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신령이 깨끗할 때 그분의 원하시는 곳에 그분의 뜻대로 귀한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우리를 분명히 쓰실 것입니다. 신령이 깨끗한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시작편 말씀 보며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올라갈 자 누구냐 그 거룩한 산에서 설 자가 누구인가 신령이 마음이 깨끗한 자가 분명히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뜻을 허탈한데 주지 않은 자 신령이 깨끗한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거듭난 성령을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은사를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때때로 환상도 보고 주님 말씀을 통해 빛도 비치며 실제로 말씀을 읽다 회개가 역사되고 또 말씀을 읽다가 불도 들어오고 말씀을 읽다 기름 부분도 부어지십니다. 왜입니까? 우리 이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산울림을 열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와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만 읽어도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인재하심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인재하신 기름 보시 그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는 뜻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주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보여주신 그 놀라운 언약을 보셨습니까? 언약의 그 언약의 피 예수의 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영적인 은혜들을 여러분 간직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형상 그분의 불로 나타내시고 기름으로 나타내주시고 성령의 담비로 우리 비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나타내주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날마다 간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모습으로 서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들은 24시간 내내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배자를 서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은 날마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나 그 거룩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발견하고 거룩함을 깨닫기 위해서 내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변화되고 더 깨끗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날마다 사모하며 말씀에 비춰 깨닫고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이 열리는 어떻게 교만하고 거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되고 싶은 소망이 생깁니다. 또한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주의 종이 된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가는 곳마다 불을 지펴서 많은 생명들이 영원히 불러가게 하는 그런 축복의 귀한 도구를 쓰임받게 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정도 좋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비춰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된 것을 죄수성들을 삶에다 발견함으로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교체함으로 우리의 성령으로 다스림 받고 통치받아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며 하나님께서는 눈을 지으시는 것을 보지 않으실까 귀를 들으시는 것 어찌 듣지 않겠으며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만드시는 것 어찌 우리 중심을 보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소망과 그 말 소원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21세기의 대표하는 자들로 우리 분명히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많은 생명의 말씀과 복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복을 받아 나눠주고 나눠줬던 것처럼 우리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고 또 우리가 그 복된 자들이 다 되어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쓰임을 받고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에 들어서 쓰임을 받고 우리가 성경 인물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왕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을 지나보며 그들은 다 큰 시험을 다 당했던 사람들이고 다니엘도 억울한 일도 당했던 사람들이 당했던 적이 많으며 요셉도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이사들도 얼마나 많은 소금을 많은 것을 양보를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만히 읽어보고 성경에서 인물도 보면 욕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큰 시험을 당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냐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반대로 택한 그릇들은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그릇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연결시켜서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당신들께서 당신들을 믿으신다면 나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어겼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들을 아껴놓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들을 그렇게 범죄한데 불구하고 내가 저들을 아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기 원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싶은데 돌아오면 잘못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또 회개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의 피를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어찌 생명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과 모든 예배를 우리의 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소리는 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신 예배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와 영광받아 역사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처럼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세례요한이 정말 독사의 자식들아 호를 했지만 우리 이 땅에 어쩌면 세례요한 같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다가 아니고 다 유명한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겸손히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고 있는 자 하늘의 문이 열린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겸손함으로 경외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참으로 귀한 말씀 앞에 참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준비하며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한 신부의 모습으로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변화되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와 그렇게 되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는 천지의 모든 만물이 주가 되시며 만물의 머리가 되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이 이 시간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슬픔이 변화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뱃을 벗기고 기쁨을 띠띠우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가 참된 회개의 눈물을 얼마나 쏟으셨는지 아시며 우리가 애통하는 눈물을 얼마나 쏟으셨는지 그분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얼마나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을 주님의 손에 담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억울해서 원통해서 눈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애통하며 몸을 친 애통하는 기도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침착을 조심해서 다윗처럼 침착을 조심해요. 그 물이 흘러넘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침착 다 적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그릇에 분명히 담으셨을 것입니다. 금 기름병에 분명히 담으셨을 것입니다. 그 유리병에 분명히 담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애통하며 기도했다면 그 거룩한 뜻을 보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 애통하는 기도를 그 기름병에 분명히 눈물병에 담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을 흘리셨다면 날마다 때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다면 기뻐서 눈물을 흘리셨다면 그 눈물을 주님의 손에 분명히 담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한 기쁨의 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듯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심히 존귀케 하실 것이며 심히 창대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괴들마다 양과 수가 때를 이루고 노비가 심히 많으며 또한 낙대와 약대가 수가 많으며 거룩한 거부자들이 되고 물건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권능과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니까 긍휼한 우리가 먼저 입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하심이 저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서 많은 사람들을 오른들에 들어오게 하는 궁창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많은 사람들을 오른들에 들어오게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며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뭐를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내 뒤에 오시리니 그 세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고 했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30년 동안 40 동안에 살아계신 33년의 세계 동안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렸던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우리의 그분의 크신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해서 뜻을 잘못 깨달아서 그리할지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저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저도 모든 죄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에 죄에 대해서 매이지 마시고 자유하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에게 날마다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며 그 거룩한 뜻을 깨달아 날마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자신을 깨끗게 해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의 투기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빚어져서 그분의 손에 예쁘게 알맞게 거룩하게 복되게 존귀하게 빚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지구로 가고 있는 이 시기간에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다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말씀하신 모든 복은 이스라엘 백성, 택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분명히 그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들의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주권을 인정하시고 이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우리 붙잡고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정말 세례인을 통해 세례받으실 때 그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 세례인이 말했던 것처럼 불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의력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성령도 주셨고 불도 정말 주셨습니다. 이 성령과 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한 때마다 거룩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음받아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이 이루어지며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며 소원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큰 영광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흘러넘쳐 주셔서 오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감정대로 살지 말게 해주시고 율미와 도덕을 살게 하지 마시며 오직 생명의 말씀 대신 성령의 감동이 되어 오늘 보여주신 것을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쓰시고자 하는 합당한 그릇이 다 세지도록 우리의 신령을 정결하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친구할 곳이 없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어떤 모든 죄악들 예수의 보리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겨주심으로 동의서에서 먹는 것을 멀리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은재와 거룩한 성령을 채워주셔서 오늘 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려 듣는 이가 주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기쁘게 드리며 합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찬양하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